대표님 제가 예. 가정용 머신 하나 갖다 드렸는데 예. 매장에서 먹는 것처럼 좀 예.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사업용 머신으로 커피 한번 추출 먼저 해주시고 아, 예 알겠습니다. 지금 내려드릴 에스프레소는 딥블렌딩으로 하려고 하고요 18.2g 담을 거고요 디스유트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처음에는 외곽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점 가운데로 오시면서 점점 위로 살짝씩 올리셔서 네, 마무리 하시면 돼요 외교부에서 이렇게 돌리시고 난 다음에 빼시면 잘못하다 채널링이 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게 됐으면 이제 마찬가지로 돌려 주실 때 천천히 지그시 돌려 주시고 반대로 또 반대로 그 다음은 점점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그냥 확인하듯이 한번 살짝 누르는 정도 항상 첫 방울이 6초에서 7초 그 다음 모이는 순간은 10초에서 12초 사이 항상 딥블렌딩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상업용 머신은 제가 원하는 시간은 한 30초 전후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초 34.5 저는 그냥 에스프레소 맛볼 때는 위에 있는 크레마를 다 벗겨내요 벗겨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크레마만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쓴맛밖에 안 나요 그런데 크레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맛과 향이 안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마를 걷어내고 좀 더 이 에스프레소가 가진 맛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려고 크레마를 걷어냈습니다 컵노트를 보면은 블루베리 컵노트가 있어요 보통 이제 맛 얘기를 할 때 스트로베리보다 블루베리가 산미톤이 좀 낮고요 어느 정도의 베리 향이 있는데 그 베리 향을 위해서 저희는 모든 블렌딩에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가 들어가고 딥블렌딩에는 20%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미를 잡아주기 위해서 콜롬비아나 아니면 과테말라 20%가 들어가고 그 다음 베이스를 깔아줄 인도가 60% 들어가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는 블루베리 향이 나면서 애프터에는 약간 살짝 쌉싸름한 다크초콜릿 같은 뉘앙스가 올라와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델리코에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좋을 것 같아요 예. 델리코와 상업용 머신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상업용 머신은 포터필터가 이미 뜨거워져 있거든요 근데 델리코는 히팅이 안 돼 있고 차가워요 지금 이렇게 만져도 전혀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출하는 양상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포터필터가 뜨겁다면 추출할 때도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온이기 때문에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포터필터가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일단은 커피는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차가울 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갑기 때문에 향미 손실을 더 안 일으키는 것 같아요 추출 시간이 좀 더 길어지니까 단맛을 더 확보할 수 있죠 동일한 그라인더를 사용할 거고요 동일한 바스켓을 사용할 거예요 20g 바스켓을 일부러 여기에다 넣었고요 델리코에 들어있는 바스켓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VST 바스켓을 사용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20g 바스켓을 사용하시면 좀 더 상업용 머신과 비슷하게 맛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드셔보실까요? 네. 동일한 도구의 그라인더와 동일한 저울, 동일한 툴을 사용할 거고 머신만 달라질 겁니다 예, 최대한 외곽을 먼저 해주시고 점점 가운데로 오면서 위에를 들어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네, 레벨링 툴을 사용해서 홈카페 하시는 분들 중에 집에 디스트리뷰터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거를 좀 이용해 주세요 그럴 때는 좀 더 입자의 크기를 좀 가늘게 하셔야 되는데 입자가 가늘어지면은 커피는 산미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산미를 살리고 싶으시다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디스트리뷰터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이 디스플레이터 사용했을 때 30초 추출했다면 디스플레이터를 사용 안 했을 때 20초반이 나와요 커피 추출이 짧아질수록 단맛이 많이 죽기 때문에 모든 과일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단맛 확보가 돼야지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블렌딩 같은 경우는 시간 확보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아무것도 안 한 세팅에서 바스켓만 바꿨고요 원샷 버튼보다는 투샷 버튼을 누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신기하게 먼저 프리인피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6초나 7초에서 첫 방울이 떨어지고요 해보니까 대략 한 25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머신이 갖고 있는 세팅에서 지금은 좀 짧긴 했었네요 30g 정도 나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셔도 제가 먼저 테스트 해봤는데 그냥 무난하게 마실 수 있더라고요 추출이 빨랐기 때문에 산미톤이 좀 더 센가?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산미톤이 세지 않고요 오히려 부드럽게 나오는 커피 맛이 느껴져요 그리고 단맛은 확실히 추출이 긴 것보다는 적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카페보다는 훨씬 더 맛있게 느껴져요 근데
맛이 엄청 밀리지 않네요. 네, 밀리지 않아요. 그냥 좀 부드러운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? 확실히 이게 좀 더 쫀득쫀득한 느낌. 원래 있던 순정 바스켓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면 추출 시간이 23초, 25초가 나오는 게 아니라 20초도 안 나오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스켓을 20g짜리 쓰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. 단맛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방법은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큰 변수부터 없애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 기기의 다른 점은 바스켓을 바꿨고 최대한 레벨2를 내릴 만큼 해서 시간 확보를 하려고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초밖에 추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유량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유량 세팅하는 걸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보면은 레벨2는 지금 끝까지 내렸는데 레벨2 하는 가지 팁이면 레벨2를 내리면 시간 확보가 돼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내리면은 이 커피 퍽이 울어버려요. 그러면 그때는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. 그게 울지 않는 데까지 하는 게 이제 저희 가게의 룰이에요. 제가 추출을 해볼게요. 일단은 첫 방울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그냥 놔두고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유량 세팅을 줄여보겠습니다. 너무 세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추출 시간을 좀 더 최대한 더 확보하고 싶다. 30초까지 끌고 싶다. 아까랑 다르죠? 30g 똑같이 나왔어요. 시간이 확보되면은 단맛과 성분은 더 나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더 바디나 단맛이 입에서 더 돌고 아까 거는 단맛이 있다 정도를 느꼈는데 지금은 입에 침이 고일 정도의 단맛이 올라오고 있어요. 물론 KB90과는 또 다른 뉘앙스입니다.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집에서 드실 때는 이 기계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에스프레소로 드신다고 하면 좀 더 부드러운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텍스처가 너무 부드러워요. 한번 드셔보실래요? 추출량이 이거 34였고 이거 30 정도 나왔어요. 네, 맞아요. 추출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까요? 일단은 추출량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지고요. 농도가 달라지는 거 한번 재볼까요? 그럼 이게 KB90, 그 다음 이게 23초인 델리코에서 추출된 거, 그 다음 이게 28초. 그럼 제가 한번 농도를 재볼게요. 지금 농도는 12.02%, 그리고 수율은 20%를 넘어가고 있어요. 그리고 잴 때는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재시기 바랍니다.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당연히 농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. 농도가 낮다는 얘기는 커피의 성분이 덜 녹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11.24 수율은 똑같이 거의 20%대로 나왔어요. 11.62%에 20.9. 얘는 5g 정도 더 나오게 됐고요. 5g이 더 나옴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. 하지만은 농도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수율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서 TS가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잖아요. TS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걸까요? 그렇지는 않아요. 왜냐면 잔미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저는 커피에서의 잔미라고 생각하는 거는 커피가 쓰거나 떨거나 다 잔미라고 봐요. 과다 추출됐을 때 나오는 뉘앙스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녹아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저희는 수율도 따져야 돼요. 처음에 첫 방울 떨어지기 전까지는 유량을 최고로 하셨다가 중간에 바꿔주셨는데 예. 이유가 있을까요? 처음부터 유량을 줄이면은 추출 시간이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. 방금 레벨에서 두 가지 커피 먹었을 때 단맛은 어느 정도 보완했는데 전반적인 그런 맛의 밸런스 같은 건 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? 뉘앙스는 비슷한데 KB90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 과즙 이렇게 씹어먹는 듯한 느낌이 조금 더 나고요. 그렇다고 해서 델리코가 떨어지느냐? 그렇지 않아요. 좀 더 플로럴하고 더 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냥 이 정도 뉘앙스를 갖고 있구나 정도로 돼서 사실 이거를 블라인딩해서 그냥 모르시는 손님들에게 드리면은 이게 KB90인지 아니면 델리코를 드셨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. 지금. 그럼 여기서 델리코를 조금 더 그 블루베리 과즙 씹어먹는 느낌처럼 바꾼다고 했을 때 어떤 변수를 좀 건드리게 좋을까요? 만약에 조금 더 KB90처럼 하고 싶으시면은 조금 더 커피 향을 담으셔서 추출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. 고추장 장단 거랑 똑같은 건데 고추장 뉘앙스가 약하면 조금만 더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라인더에 따라서도 뉘앙스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좋은 머신과 좋은 그라인더를 갖고 있어.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은 머신은 합리적인 가격인 걸 사시고 오히려 어느 정도 되는 그라인더를 사시는 걸 보통 많이 추천하세요. 그래서 집에서 드신다 차라리 그냥 좋은 그라인더 하나에 그냥 델리코를 사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이 정도의 농도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다른 우유나 베리에이션 할 때 절대 밀리지 않아요. 근데 좀 다른 건 있어요. 얘는 30g이기 때문에 농도가 12이고요. KB90은 35인데 이게
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. 35g 내렸을 때의 농도가 델리코로 했을 때는 12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풀어진 느낌이 나실 텐데 오히려 델리코를 사용하실 때는 30g? 32g 정도 추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. 뭐냐면 길게 추출하면 농도가 더 진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. 조금 추출해야지만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길게 추출할수록 오히려 농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다른 베리에이션을 하실 때 더 안 좋아져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31g 정도 델리코로 추출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. 이 델리코 말고 브레리를 사용하시거나 홈카페 머신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유량에 한계가 걸려있다 보니까 추출량이 막혀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머신을 썼을 때는 좀 어떻게 추출하는 게 괜찮을까요? 안 그래도 이제 다른 분 가정집에 있는 브레비를 한번 사용해서 써본 적이 있어요. 저희 거 딥블렌딩과 블리블렌딩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커피 철학 같은 건데 시간입니다. 시간이 절대적이에요. 물론 이제 그 커피가 가진 그라인딩 입자도 있고 추출 양도 있고 한데 추출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. 추출 시간과 농도만 잡는다면은 어느 정도의 맛은 다 비슷하게 나온다고 봐요. 그래서 가정용으로 쓰실 때 델리코에서도 28초를 추천해 드리는 것처럼 브레빌에서도 28초, 29초 정도 나오게끔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라인더가 혹시라도 상업용 그라인더가 아니시라면 그때는 시간이 좀 더 길게 나오시는 게 맞아요. 비교하는 게 좀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상업용에서 최고인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했잖아요. 근데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게 아닌 가정용 그라인더는 농도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적어도 30초에서 35초 정도 제가 테스트했을 때 거기에서는 말코니 가정용 그라인더를 사용했었는데 그때 35초 추출했었어요. 가정용 만약에 그라인더 사용하실 분들은 30초, 35초까지 가도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추출이 될 수 있다. 맞아요. 예, 가정용 머신과 상업용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모터의 차이예요. 밀어주는 힘.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추출을 해도 맛이 다 나오는데 가정용 머신은 좀 밀어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단기간 추출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세 번 정도 추출하셨는데 예. 최고의 레시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? 이 머신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20g 바스켓을 사용하셔야 되고 18에서 18.2g 그 이상 담으시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좀 더 디게싱이 돼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18.3이나 18.4 담으셔도 돼요. 왜냐면 가스가 많이 빠지면 6일 정도 됐을 때 18.2g에 델리코에서는 한 30에서 31g 정도 내리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량 세팅은 아까도 보여준 것처럼 그 정도로 하시는 게 맞고요. 너무 유량을 약하게 하면은 추출 시간은 길어지겠지만 오히려 맛은 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. 좋은 머신을 써야지만 좋은 맛이 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오늘 좀 고정관념이 완전 깨진 것 같아요. 지금 이 정도 머신이면은 이 정도 마시면은 충분히 가정에서 즐길 수 있구나.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는 머신들이 다 좋은 머신들이거든요.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제 철학인데 최대한 좋은 맛을 보여드리는 게 스페셜티 커피를 더 들어오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게 경험해 보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선입견이 많이 없어진 하루였던 것 같아요.